골드 스플리트 토큰을 분할하는 방법. 이 지침서에서는 골드 스플리트 토큰을 분할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스마트 올리트에서 스플릿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 올리트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코인은 얼터머와의 모든 거래에서 가스 토큰으로 사용되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스플릿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하려면 지갑에 최소 5500 스마트가 있어야 합니다. 업데이트 후 당사 채널에 적절한 지침을 사용하여 디파이 이후 개인 계정에서 골드 스플리트 토큰을 인출하세요. 그런 다음 지갑을 열고 사용 가능한 토큰 목록에서 골드 스플리트 토큰을 선택하세요. 잔액 및 거래 내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이 열립니다. 화면에 스플리팅 버튼도 노출됩니다. 버튼을 누르세요. 화면에 표시되는 항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골드 스플리츠 골드 스플리트 토큰의 잔액. 토텔 서플라이 골드 스플리츠 블록체인 내 총 골드 스플리트 토큰의 수량. 데일리 리워드 골드 스플리트 보유자에게 배포되는 1일 얼터머 토큰 수량. 커런트 블락 블록체인 내 현재 블록. 파이널 블락 현재 반감기 기간의 마지막 블록. 마이 에스터메이티드 리워드 스플리팅에 참여 가능한 모든 스플릿에 대한 보상의 대략적인 가치입니다. 스플리팅 준비가 된 토큰을 확인하려면 마이 골드 스플리츠를 클릭하여 스플리트 디테일즈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보상을 받을 준비가 된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까지 남은 시간은 타이머에 표시됩니다. 토큰을 분할할 준비가 되면 녹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플리팅 섹션으로 돌아가려면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골드 스플리트 토큰이 이미 익은 경우 블록체인의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클레임 리워드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플리팅 확인 화면이 열리며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분할할 준비가 된 골드 스플리트 토큰의 수량. 1 골드 스플리트에 대해 받는 얼터머 수량. 토텔 서플라이 스플리츠 블록체인 내 총 골드 스플리트 토큰의 수량. 네트워크 P만 스마트에 도달할 수 있는 스마트 커미션에 대한 경고입니다. 잔액의 스마트가 부족한 경우 계약에 필요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블록체인에서 보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분의 스마트 잔액을 보충하여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펌 버튼을 클릭하여 보상 요청을 확인하세요. 보상이 성공적으로 청구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활용할 때 알아야 할 규칙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1000개 중 1개여도 골드 스플리트 토큰의 모든 송금 거래는 모든 토큰의 수명을 재설정합니다. 지갑에 서로 다른 시간에 입금된 골드 스플리트 토큰이 있는 경우 보상도 서로 다른 시간에 준비됩니다. 골드 스플리트 토큰의 최소 수명은 24시간입니다.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때 보상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토큰이 24시간 미만 있는 경우 이러한 토큰이 보상을 받기에 적합한 토큰과 함께 재설정됩니다. 스마트 올리트 스플리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